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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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에서 히라드 맡은 성지호입니다. 네, 길룡이 역을 맡은 최종혁입니다. 네, 저희 오늘 놀터 왔어요. 잘 부탁드릴게요. 옆이나 앞쪽을.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? 머리카락 뽑히는 거 아니죠? 머리카락 뽑으면. 근데 조금 숱이 많으셔서 좀 없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내 숱을 어떻게 알아? 아닙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준호 씨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. 아, 네. 네, 놀토에 첫 출연하시는 지훈님, 오늘 놀토에서의 각오 궁금합니다. 각오요? 네, 오늘 마녀식당 홍보로 나왔지만, 네,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준호 씨는 오늘 놀토 처음 녹화인데,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아니, 왜 웃으세요? 저도, 네, 재밌게 놀다가, 재밌게 보고 재밌게 듣고 네 그러고 가겠습니다. 그렇건 다 필요하세요. 그렇건 다 필요하세요. 어 오늘 놀토 의상도 좀 보이신가요? 오늘 보이시죠? 꾸셔질 거 하고 오셨네요. 네 그런 거 이제 또 안 보이지만 넥타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.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. 이게 풀어주셨어요? 네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. 오 너무 괜찮아요. 어 어떻게 해요? 조금 더 찢어놨거든요. 의상 찢어진 거 같은데 지금? 괜찮은가요? 포인트. 네, 저는 오늘 화사하게 꾸며봤는데 어색해서 죽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보이는 것 같으시네요. 아, 역시 잘생각해 주셔야죠. 보이시나요? 오늘 마녀식당이라고 포크랑 수저가 있는 티아라를 또 해보고 왔습니다. 어떤가요? 자, 곧 공개되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. 오늘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가요? 어떤... 어. 아, 저한테 저를 미시는 거야? 아니, 너 마녀식당 아니니? 나 혼자 있니? 네, 마녀식당으로 오세요는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자신의 소원에 마녀를 빌고 그걸 맞는 소원 분들 또 마녀가 또 만들어주고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는 네. 에피소드 주인공들이 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굉장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.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? 관전 포인트는요, 각자 그 에피소드 주인공분들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다른 음식들과 조금은 다른 소원들 콘셉트들이 좀 포인트지 않을까? 네, 그러면 네. 맞죠? 저희 같이 해주세요. 네. 다음 질문. 자, 그 중에서 음식을 먹고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저는 잡곡밥으로 먹겠습니다. 오! 이 나라 저 나라 좀 많이 다니고 싶어서 지금 또 갈 수가 없으니까요. 그쵸 그쵸. 네. 저는 일단 소원이 마녀식당으로 오세요가 너무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너무나도 잘 돼서 정말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파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는 잡채하겠습니다. 짧은 느낌이지. 중혁씨는 여러 나라에 가고 싶어서 잡곡밥을 하고 싶고요. 저는 마녀식당이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잡채를 하겠습니다. 같이 먹으면 되는 거. 괜찮다. 잡곡밥. 네. 나 갑자기. 자,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놀토 패치에서 최초로 말하는 비밀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. 정말 사소한 TMI도 환영합니다. 뭐가 있나요? 있으신가요? 네,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 저의 비밀은 정말 사소한 거예요. 저희가 드라마를 작년 3월부터 찍어서 4, 5, 7, 4개월이 됐어요. 그런데도 저는 종혁 씨 전화 번호를 모릅니다.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가서 진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. 아 그리고 마지막 촬영 전에 여쭤보셨는데 아니요 정말요. 아, 그렇다고 저희가 안 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네. 그 중에서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안부 연락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계속